요즘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가 자꾸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비행기 스튜어디스를 할까? 안녕하세요. 야매주부 오면입니다. 아,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사실 제가 일교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더웠다가도 저녁만 되면은 추웠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아, 이거 뭐, 사실 겨울옷 입고 나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여름옷 입고 나가기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하고 이럴 때 꼭 필요한 스카프를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저녁에도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뿌띠 스카프니까, 뭐, 패션으로 하시죠. 날씨가 따뜻해져서 도저히 목에다 뭘 감고 있어 미치겠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풀러서 백에다 매야죠 뭐.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에요. 보통 한 30년? 최소 30년 된 것들입니다. 뭐 이런 거 떨어지지도 않고 유행도 안 지나가고 스카프는 어떤 걸 사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이런 것들은 요렇게 하면 요 색깔, 저렇게 하면 저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샀던 것들인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 봐도 괜찮게 샀네요. 내가 젊었을 때 산 건데. 자, 이런 스카프들 뭐 매는 법은 뭐 방송에서 너무 많이 유튜브들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안 하고 싶을 때 저는 역사의 박물관이잖아요. 30년 전에 어떤 스카프를 샀었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스카프 매는 법들 아시죠? 늘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에다가 살짝 이걸 잡아서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매듭이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또 중년들은 화딱지 난다고 그래. 열나서. 도와 죽겠는데 무슨 목에다가 지금 이런 거를 해. 근데 이거를 꼭 목이 춥다 기침이 나온다 막 이럴 때만 하시지 마시고 요거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요렇게 하세요. 그냥 이 백도 진짜 한 30년 된 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백 너무 좋아요. 편하고 너무 좋은데 사실 약간 올드 하잖아요. 조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하나 옆에다가 이렇게 매든지 이렇게 매서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매서 들고 나가죠. 그러면은 백에 요런 구식 같은 옛날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사람들이 요 스카프만 보느라고 잘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요 스카프를 시간이 있을 적에는 사실 근데 요 스카프가 너무 구겨질까 봐 약간 그 아끼는 스카프는 안 하는데 약간 오래된 스카프 가지고는 맨날 살 수만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백으로 드시면은 이 오래된 스카프들 버리지 않고 약간 아 내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해도 요렇게 매면은 또 굉장히 트렌디하고 요즘 나온 백들 같잖아요. 요즘 나온 백들 이런 거 많더라고요. 이것도 멋이라고 또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막 트렌디하다 그러고 뭐 유니크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런 네모난 뿌띠 뿌띠 이런 뿌띠 작은 뿌띠 작은 뜻이죠. 작은 스카프들은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목 뒤가 허전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이 허전한 이런 브라우스 입었을 적에는 약간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끝에만 살짝 매줘도 또 다른 옷 옛날 옷 아니고 또 다른 옷을 하나 입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스카프잖아요. 그래서 이 스카프들은 비싼 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오래 쓰거든. 이게 떨어질 일은 없거든. 유행도 없고 늘 해도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래요. 요런 모양도 있고 또 요런 모양도 있어요. 요렇게 정사각이 아니면서 요것도 요 스카프랑 같은 집에서 예전에 같이 산 건데 봄 되면은 산뜻하게 그냥 가끔씩 해요. 제가 산뜻해 보이라고 색깔이 산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 애니멀 프린트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행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무늬라서 이거는 진짜 유행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카프들은 아예 모양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어 가지고 굳이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편한 그런 스카프입니다. 근데 이런 스카프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또 얼마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센스가 있는지.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넓은 거 하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요것만 해가지고는 탁 이렇게 매게 해줬어. 이렇게만 여기다가 진주를 달아가지고 이거는요 아무 옷에다가 걸쳐도 괜찮아. 진짜로 여기다가 무슨 뭐 위에 아우터 하나를 더 입어도 요거 하나만 매면은 굉장히 센스 있는, 아니 무슨 저런 블라우스가 있나 뭐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풀러놔도 이뻐요. 그냥 요런 것도, 요거는 이제, 그분들이 깔별로 다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사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잘 하게 돼요. 여름에는 특히. 또 목이, 여름에 이렇게 파진 거 많이 입는데, 우리가 또 목에 주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느 때는 제가 칭칭칭칭 말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닐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약점을, 감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스카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뭐 옷을 막 사기보다는 이런 스카프를 가지고 변화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스카프의 종류가 요새 이제 진짜 요건 제가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이걸 갖다가 그냥 머리에다 해야지. 그러고서는 샀거든요. 머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매야지 하고 했는데 생전 머리에 멜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와이어스 같은 거 입을 적에 요게 그 아사면 같은 거예요. 근데 요 한쪽을 이렇게 구슬을 달아줬기 때문에 요게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딱 잡으면은 이게 변하지도 않아. 너무 악센트래. 우리 악세사리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스카프는 꼭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여자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요새 트윌리라 그러나? 트윌리? 요즘? 요런 작은 것들. 그 약간 남자들의 넥타이 같은 느낌? 요것들도 많이 하죠. 요것들도 요렇게 약간 한쪽은 길게 하고 한쪽은 짧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우터를 입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이 하얀 브라우스에 무슨 디자인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건 늘 두 겹이에 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하면 또 요렇게 두 가지로 트윌리가 두 개인가? 그런 느낌이 갈 수 있게 하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짧게 해서 한 바퀴 돌려서 우리의 목주름을 약간 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요즘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가 자꾸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 목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쫙 하고 여기다 아우터 코트 딱 입고 이러고 나오는데 한 바퀴 돌리는 것도 날씨가 뭐 추울 때는 이게 뭐 4도 이상 올린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매는 것도 센스가 아닌가 싶어.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나오고 한쪽은 이런 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하면은 그 썰렁한 목을 주름 많은 목을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센스 있는 할머니? 센스 있는 아줌마로 불릴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뭐 값이 얼마 안 해요. 뭐 9,000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적은 값에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큰 스카프 말고도 이런 것들도 우리 중년들도 하면은 어우 저 아주머니 센스 있으시네. 아니 저 할머니 센스 있으시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센스 중요하죠. 이게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아유, 저놈의 노인네,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어우, 저분 진짜 멋있다. 골저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요거는 천연 염색으로 풍기 인견으로 만든 건데, 저 진짜 이거 맨 처음에 이거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약간 이거 뭐 이런 색깔 어디다 하지 그랬는데, 의외로 풍기 인견이라서 시원하고, 시원하, 이거 목에다 해도요, 되게 시원해요. 인견인데. 근데 요게 또 살아있어. 천이. 그래서, 꼭내 대한항공 저기, 비행기 타는 여자들, 전 요게 딱 살아. 아, 그 인견의 좋은 점이더라고요. 실크는 매면 이렇게 휙 쓰러지는데, 이 인견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 비행기 스튜어디스를 할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인견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실크는 더워요, 좀. 근데 요 인견 요 스카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여름에 아주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맨날 줄 적에는 아유 어째 이렇게 내가 노인이라 이렇게 노인 같은 걸 주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뿌띠라고 말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요거 양면으로 이렇게 디자인돼 있는데 요거를 뭐래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했는데 요거의 길이는 일어서 봐도 요 정도뿐이 딱 아우터 우리 뒤 바깥에 그런 거 입을 정도의 허리선 정도뿐이 안 와요. 근데 요 색깔이랑 너무 고급져가지고 요것도 그냥 살짝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요렇게만 해도 아주 목에 안 닿게 살짝만 이렇게 해도 우리의 약점도 안 보이고 또 옷도 컨셉이 달라지죠.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아주 그 사각이나 삼각형에 좀, 아우, 처리가 안 돼. 뭐, 앞으로도 하면 그래. 이럴 적에, 요런 스카프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요런 스카프들은 이렇게 주름져가지고, 저도 뭐, 이게 그렇게 괜찮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이게 참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주름 있는 것들이. 뻣뻣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주름진 이 스카프들을 재작년이니까 벌써? 재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하게 돼요. 의외로. 뭐 무슨, 이제 뭐 이런 문양도 사실 뭐 약간 애니멀 프린트 같은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거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뻣뻣해서 이렇게 풀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주름진 것들이. 그래서 코디하기가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요건 동대문 시장에서 샀어요. 30년 전에. 그 집에 스카프 되게 이쁜 거 많이 팔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것도 약간 그때 무슨 명품을 카피했다고 그러던가 모르겠는데 잊어버려서 30년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애니멀 프린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영원한 유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잘 써요, 진짜. 너무나 잘 써요.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스카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슬쩍 이렇게 메고,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같은 블라우스, 다른 느낌. 이런 걸로. 옆으로 해도 되고, 앞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때는, 이렇게 해서, 마치, 요런, 블라우스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프린트는 유행이 없습니다. 이런 애니멀 프린트는 유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래 두고 쓰셔도 좋은 스카프라서, 그리고 요즘은 요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아침에는 추워서 해고 나는데, 낮엔 덥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서, 가방 춥지 너! 이러면서, 가방에다가, 이렇게 해서,
매시면은 멋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날씨가 밤에 추워지잖아요. 그럼 풀어서 얼른 목에다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거를 꼭 멋으로 가방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과 내 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카프가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거예요. 부부의 세계. 그날만 기다려지네.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끝까지 제 목소리 안 들려서 섭섭하셨죠?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잉? 아쉽다고요? 아쉬우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엔 제가 왕창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제가 명단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시아 씨 마지막 공갈로 끝내겠습니다. 끝!